다행히 꽉 막힌 건 아니라 혈액순환도 되고 있고요. 네, 주 교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네. 네. 아버님한테 보고 다 했어요? 네. 오빠하고 아빠가 결국 미국으로 갈 모양이에요. 그래요? 진우 씨, 두 사람 설득할 수 없을까요? 미국에 가서 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수술하면 좋지만 아버님 뜻 따라야죠. 그건 알지만 문제는 스캔들이에요. 회사 차원에서 기사를 막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미 인터넷에 소문이 돌고 있다고요. 소문에 당당하게 대처해요. 아버님을 믿고. 진우 씨, 사실은 말해요. 난 아빠가 깨어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사실이 아니라면 아빠가 왜 쓰러지셨을까요? 그리고 여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이번 사건으로 한미당이 기둥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아버님은 도덕성을 의심받은 게큰 상처가 되신 거겠죠. 누구보다 경영인의 윤리를 강조하신 분이니까. 그러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야 하잖아요. 아마 아버님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뭔데요?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지금은 아버님의 침묵을 그냥 지켜봐 드리자고요. 언젠가 말씀하실 거예요. 아빠한테 그런 시간이 왜 필요한가요, 대체? 난 너무 불안하다고요. 아기한테 제일 안 좋은 건 엄마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신문기사까지 신경 쓰지 말고 일해요. 회사 데려다 줄 테니까. 시간 괜찮아요? 회진 다 돌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채원 씨죠? 조은일보의 최성우 기자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한종훈 회장님께서 위독하시다는 게 맞나요? 위독하신 게 아니에요. 혈압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한민혁 전 부사장님의 입양 문제 때문에 쓰러진 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입양 문제에 대한 한 회장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기사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그만하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사람 홀몸 아닙니다. 아유, 최원 씨. 한민혁 전 부사장은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정우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거 변화가 없었나. 이제 그만하시죠. 회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 채원아! 이 사람이 좀 힘들어 해서요. 여기서 잠시 안정 좀 취하게 해주세요. 걱정 마시고, 여 앉아라. 뭔 일 있습니까? 기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여기서 좀 쉬다가 방으로 가요. 난 괜찮으니까 병원으로 가봐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 아, 예, 가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환경에서 투자 받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건 회장님이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지금 휘청거리는 회사를 어떻게 지탱하겠어요?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사들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구만. 제가 이사님들 모시고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아버지. 아니, 병실 지키지 않고 뭐하러 온겨? 여기 일도 바쁘잖아요. 사돈은 어떠시냐? 웬만하신겨? 네, 회복 중이세요. 이 진우 말로는